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네, CS 윈드고요. 오늘 주가 빵빵입니다. 종가 52,000원이고 키움 쪽 매수 조금 들어왔는데 아무래도 시가 띄우고 아래로 밀리는 은봉 형태로 끝났기 때문에 키움 매수 이 정도 들어오는 거는 우리가 눈 감아 줘야겠죠. 연기금 아직 파란불, 금투 상업펀드 위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뭐 이쪽으로 시도한 게 아직까지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FMC는 어쨌든 뭐잘 끝났고요. 그리고 FMC는 결과가 좋게 나왔죠. 자, 기관들이 슬슬 이라고 했는데, 그치만, 아직까지는 확률이 이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뭐, 그치만, 가격 라인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위로 시도해 주는 거, 우리가 그냥 횡보를 할때 기다리는 거랑, 이렇게 위로 시도를 해주는 거를 기다리는 거랑은 시간 차이가 꽤 큽니다. 3거래일, 4거래일 정도도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머리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어제 이야기 들었던 것처럼 FMC가 잘 끝났기 때문에 여지없이 반도체들이 먼저 주도권을 가져갔고요. 이제 반도체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힘을 좀 강하게 줬기 때문에 반도체도 슬슬 이제 내일 뭐 시가가 좀 뜬다? 예, 네, 그러면 책 실현이 좀 나오겠죠. 이게 마이크론 시간외가 워낙 많이 올라가지고 미장은 빨간 불로 끝날 것 같아요. 미장이 FMC 반영하다가 중간에 끝났고 시간외로 뜬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은 뭐 약간의 오늘 선반영이 들어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뭐약 일부 조정을 감안을 해야겠죠. 그치만 그 조정이 엄청 강하게 나올 확률은 높지 않다. 그럼 반도체가 약간의 그 책실현을 내뱉을 때 누군가는 또 커버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메인 업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제가, 주도 업종들, 메인 업종들 위주로만 보시면 된다. 2월 달부터 그냥 늘 기계처럼 이야기 드리고 있거든요. 잠깐 지루한 구간이 있긴 했죠. 시장의 이벤트들이 쭉 연달아가지고 2주 동안 진행이 되면서 메인 업종들이 2주 동안 거의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았는데, 결국 이벤트 다 끝나니까 움직임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다시 한번 또 분산을 이제 뭐잘 해놓으신 분들은 또 오늘 같은 날은 무난하게 수익을 또 챙길 수 있는 그런 날이었고, 뭐 내가 오늘 수익을 보지 못했다라고 해도 이제 다시 또 기존의 관점 그대로 포지션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시장 아니죠. 그래서 기존 관점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시장 그 전체적인 뷰는 똑같이 보면 될것 같고요. 난이도가 높지 않아요. 높지 않고. 다만 이제 필요한 거는 그런 거죠. 특정 종목들로 돈들이 워낙 많이 집중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싶으면 약간 좀내 종목은 왜 이럴까? 뭐 이차전지는 왜안 갈까? 내가 가진 바이오는 왜 다른 바이오처럼 못 갈까? 내가 가진 반도체 왜 오늘 은봉일까? 이런 거. 근데 지금 가는 종목이 잘 갑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종목 조정 나오는 거를 해야 된다. 바닥에 있는 거 빌빌 기는 거 해봤자. 어차피 지금까지 돈이 안 돌았으면은 돈이 들어올 확률이 높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3전이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제 개인적인 관점은, 오늘 이제 3전, 어제 오늘 3전을 따라간 종목들 중에 강하게 움직임을 가져간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 걔들이 지금까지 시세를 많이 안 보여준 종목들이 꽤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정을 주면 또 분할로 접근했을 때, 이후에 또 편하게 좀 수익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또 다음 이제 반도체가 쉴때 주도 업종이라고 해봤자 바이오, 2차전지 뭐 이런 애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2차전지 쪽에 지금 자리를 좀잘 버티고 있는 주도주급 종목들, 네, 그런 거를 또 분할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시장 오늘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선물 매수 포지션도 바로 이제 돌려놨죠. 빨간불로 매수 계약 어마어마하게 들어왔고. 내일, 뭐, 오늘, 그쵸. FOMC 끝난 패턴은 늘 똑같아요. 시가 강하게 한번 빵 뜨고, 그 다음에 시장은 옆으로 빌빌 기고, 대형주 쪽으로 먼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은 시간이 지나면, 뭔가 아침에 그 시가 때 띄운 거를 약간 반납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반납하는 그 매도 물량으로 인해가지고 시장이 좀 밀리면, 대형주로 계속 커버가 되기 때문에, 대형주랑 중소형주의 격차가 하루 종일 벌어지는,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CPI 좋을 때, FOMC 좋을 때, 끝난 다음 날 패턴이거든요. 똑같이 나왔습니다. 예, 똑같이 나왔고, 이러면 또 다시 중형주로도 돈이 들 거고, 들어갈 거고, 뭐 소형주로도 뭐 사이클이 돌긴 하겠지만, 굳이 소형주까지 볼 필요가 없겠죠. 예, 베어링도 한번 보겠습니다. 베어링도 오늘 윈드랑 거의 비슷한 포지션이었는데, 8200원 넘어야 된다.
그치만 못 넘어왔죠. 이러면 밀려도 돼요. 아래쪽으로 밀렸다가 다시 한번 또 시도를 해주면 되고요. 오늘 기관 배당분인데 역시나 사모펀드 메인 자금들이 아직은 안 들어왔죠. 외국인도 매도 나왔고. 그다음에 SK 오션 플랜트가 지금 힌트를 많이 줘요. 얘는 옆으로 그냥 눕고 있거든요. 그래서 윈드랑 베어링이 오늘 넘어오려고 시도는 했지만 걔네들이 넘어오는 타이밍은 어쨌든 간이 SK 오션 플랜트가 그 본인의 저항 라인을 넘어올 때 못해도 14,500원까지 넘어와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드렸기 때문에 얘가 양봉을 뻗고 이쪽으로 넘어오거나 아니면 쭉더 횡보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 구간까지 쭉 흐름을 이어간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오거나 그때 윈드랑 베어링도 타이밍 맞춰가지고 넘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풍력 특히나 친환경 같은 애들은 대부분 포지션을 똑같이 잡고 올라오거든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가 뭐 지금 당장 반등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한 1, 2주 정도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것도 윈드. 뭐 제가 맨날 윈드 열어놓고 딴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윈드도 최대한 좀 이렇게 명확하게 제 코멘트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 조금 더 시간 필요해 보입니다. 뭐 기관의 빨간불들이 이렇게 미리미리 좀 들어와 주는 거는 나쁘지 않은 데이터지만 결국 윈드한테 필요한 거는 연기금이 포지션 딱 바꾸고 조금 더 대량 매수로 들어와 주는 거예요. 아직까지 54,000원 시도는 못 해주고 있다는 거. 54,000원, 55,000원 여기까지 트라이를 해주긴 해야 됩니다. 내일 음봉 나와도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내일 음봉 나와도 괜찮은 자리입니다. 어차피 이런 식의 흐름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시장 좋으니까 매매 열심히 하시고 또 내가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저희 무료 종목 같이 매매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CS 윈드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린 종목들 한주 동안 매매할 수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진행됩니다. 지금 시장 이렇게 좋은데 내가 매매를 안 한다? 아, 그거는 진짜 그냥 바보입니다, 바보. 네, 시장이 좋을 때 매매를 해야죠. 시장이 안 좋을 때 굳이 내가 그 바늘구멍에 집어넣으려고 매매를 막 엄청 하루 종일 한다고 수익이 잘 나겠습니까? 똑같아요. 뭐, 당연히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수익 잘 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의 기본은 시장이 좋을 때는 그럼 더 쉽게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안 하고, 시장 안 좋을 때도 수익 내야 돼, 이런 얘기만 하는 거는 좀 모순이죠. 네. 외국인이랑 기관들이 이렇게 돈 넣어주고 끌어올려 주는데 그 구경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나중에 꼭장 빠질 때뭐 하려고 해요. 그리고 또 1처 아니 물리거나 그리고 고점에 물리고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그 포모 내그 나만 이제 그 랠리에 탑승을 못했네 해가지고 꼭 뒤차를 타죠. 뒤차 타면 늘 똑같이 피봐요. 저는 내일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